자, 오늘은 CF 영화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우리 아역 배우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도 TV. 나쁜 새끼. 오늘은 꼭 말해야 해. 찾았다!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았어? 다훈아! 다훈아 안녕! 내일 봐! 그래 잘 가. 미친 새끼. 안녕하세요. 이감독 TV 방송의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CF 섬유윤제 광고에 사랑이니 반했니 초딩들이 향긋한 사랑의 준비우들 그 외에도 영화 드라마 CF 모든 방송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연기 잘하는 우리 아역배우들과 함께 특별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어린이날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 번씩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4살 백수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아역배우 김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주 저기 연기 잘하는 친구들이 그 연기를 해서 그 섬유윤제 광고가 1년 전에 제작됐는데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찍었어요. 그 넘게 넘어갔고 지금 그게 이제 기업 광고 이제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되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연착해서 지금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그 이제 광고에 이제 우리 두 특별한 배우들이 빛을 발했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웃겼어요. 끝에 되게 욕 잘하대. 민서가 욕하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 왜? 처음에는 정말 나는 둘이가 썸 타서 그냥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 그게 아니더 보면 나쁜 새끼. 쫙 이제 드라마에 쫙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끝에 가니까 광고가 되더라고. 우리도 그 광고 보고 이제 그걸 쓰고 있어요. 그 섬유윤제를 다운이 다를 쓰고 있어요. 다운이를.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자, 그 우리 백수민 군 그 많은 활동을 하고 방송 출연도 했었지만 그 특별히 기억이 남고 아주 즐거웠던 너무 재밌었던 그런 우리 역할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 유튜브에 슈퍼러브라고 아세요? 네, 그 슈퍼러브에서 제가 피파 온라인 4를 촬영했는데 네, 그 게임에서 제가 PC방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게임만 하고 와가지고 네, 게임만 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아니 뭐 돈 달라고 소리 안 했어? PC방 값 내라고? 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딱 게임만 하고 딱 왔어요. 야, 게임을 잘 하시나 보네? 잘하나 보네? 조금 하죠. 공부는요? 잘해요. 참 그래? 왜 한 달에 아니, 너무 단호한데? 그 반에서 몇 등이나 하는데? 반에서 몇 등인지 모르고요. 100점. 100점? 오, 공부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유피처럼 여자친구. 없지 않냐? 아, 저는 아니고요. 뭐 보니까 뭐 그 드라마 아 그 광고 찍으면서 썸 타지 않았어요? 아, 아니, 그때만 좋아요. 아, 그때만. 아, 그때만. 그때만. 자, 우리 민서 양도 그 뭐 얼마 전에 사하라도 네, 찍었고 사바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사바. 누가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 시바하라고. 시바하. 아유, 빵 터졌어. 그 사바도 찍고 뭐 영화 배우로서 많은 뭐 조연, 주연 또 다녔다 하면서 저기 연기파 배우인데 아직 가장 인상 깊고 정말 기억에 남았던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EBS 제 데뷔작인데요. 갤럭시 프로젝트를 찍으면서 개그맨 분들이랑 같이 찍었기 때문에 더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촬영을 가면 학교도 빠지고 개그맨 아저씨들이랑 노니까 더 재밌고요. 친구들이랑도 계속 말하고 주고받고 막 게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촬영은 애들이랑 하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맞아요. 그때 그 민서 양이 그때 이름 가은 양이 찍었던 그 갤럭시 프로젝트는 지금도 EBS에서 재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도 보고 뭐 내 주위 지인들의 아기들도 많이 보면서 그때 그 어렸을 때 모습이 아직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그때 그 젊었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나 참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원히 늙지 않는 그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때 되게 고양이처럼 귀엽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지? 그랬어. 관련계 가지고
아, 그래 발연기지만 그때 뭐 그 연기가 난 오히려 좋더라고. 그 나이대에 맞고 뭐 눈 땡글땡글해가지고 좀 약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자, 어린 나이에 이제 연기를 하고 뭐 배우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어른들도 어려운데 그 이제 그 저 연기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우리 아역 배우를 꿈꾸는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애를 아역 배우로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른들도 계시니까 뭐 참고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완전 추운 날 겨울에 산에서 차가운 물에서 찍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가을 옷을 입고 찍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너무 춥고 밤이라서 너무 좋은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제일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게 촬영이 제일. 감기 안 걸렸어요 그때? 감기는 안 걸렸는데 같이 찍은 상대 배우 독감 걸리고 막 그래서 아이고 체력이 좋네. 우리 민서 양이. 어른들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대단합니다. 자 우리 수민 양, 아 수민 군도. 자, 저도 미안해 이름이 민서 수민 이러니까 양 군이 막 헷갈린다. 그래 이해하고. 네 자. 저는 마찬가지로 날씨도 그렇고 뭐 여름에 너무 두껍게 입어서 너무 덥거나 겨울에 너무 얇게 입어서 춥거나 그렇거나 아니면 오디션에서 떨어졌을 때 네. 그런 것도 있고. 지적받았을 때 그런 것들. 보통 감독들이 감독님들이 뭐 심하게 저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나요? 아니 그러진 않죠. 근데 제가 언제 그 콤프로스트란 촬영을 했었어요. 나 좋아하는데. 콤프로스트 촬영을 했었는데. 아 우연 말하면 좀 계속이에요. 네 거기서 네, 감독님이 좀 많이 무서우시고 좀 그래가지고 좀. 네, CF 감독님이었구나. 네. 그렇구나. 뭐 빨리 찍어야 되고 뭐 저기 잘 나와야 돼서 그런가 본데 아까 그 우리 민서 형한테 그 연기 생활하면서 가장 행복했고 즐거웠던 거 내가 못 물어본 것 같은데 대답 못했죠 아까 그 했었나? 아까 전에 갤럭시 아 그랬구나. 제가 이랬습니다. 한번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다 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연기 그냥 보여줍시다. 우리 저기 관객들한테 우리 시청자들한테 보여주자고. 뭐 이미 잘생기고 이쁘고 나왔잖아. 이거 저기 우리 친구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올 때 그 분장을 하고 오신 거예요. 딱 분장해가지고 딱 출연한 거야. 이감독 TV 방송에 고마워요. 저기 딱 해서 왔어.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미션을 줄게. 미션을 내가 또 이감독이 미션을 줄게. 자 우리 우리 수민 군한테는 친구한테 5만원 빌려줬어. 5만 원이요? 근데 얘가 5만 원을 먹고 네. 전화 까버렸다? 연락 끊고? 네가 돈을 못 받았어? 안 갚아요. 안 갚고? 맨날 다음 주 줄게 그래놓고 연락처 바꾸고 전화 깠어. 저 제주도로. 자 그때 그 열받았을 때 상황을 즉흥적으로 메소드 연기로 보여줘. 야. 언제 갚을 거냐? 야, 맨날 다음 주야! 내가 간다, 너한테? 아, 너가 빨리 와. 나 지금 서울에 있으니까 너가 빨리 와. 아, 비행기표 끊어줄게! 빨리 와! 비행기표가 5만 원도 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제주도 비행기표 잘 구하면 2만 5천 원짜리 있어. 아, 네, 네. 2만 7천 원짜리 있어. 네, 네. 그러면은 2만 3천 남는데. 아니, 그 비행기표까지 다시. 받아야지. 그래. 근데 그 새끼가 올까요? 제주도에서 살지, 그냥. 자, 우리 민서는, 이거야, 민서는 이제 그, 되게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어. 남자가 있어. 남자친구가 아니고 학교에 되게 좋아하는 남자 있어. 인기가 많아. 네가 고백을 딱 했는데 그 남자가 미안해. 나는 다른 누구를 좋아해. 이러면서 네 사랑 거부했어. 그때 그 슬픔, 우열 이런 걸 한번 막 정신적으로 한번 확 감동적으로 그 슬픔을 딱 표현해봐. 넌 어려운 거 준 거야. 넌 어려운 거야. 아, 되게 어렵네요. 자, 연기 생활 10년 차? 아직 7년 차.
3년 차? 네, 3년 차. 어, 그러니까 좀 미션을 어려운 걸로 했습니다. 대선배님이. 어, 대선배님이라고. 7년 차래. 어. 자, 해 봐. 어. 상대 배우를 좀. 아, 네. 네. 그래 해 봐. 해 봐. 해봐. 좋아, 좋아. 어. 나도 좋아하는 거. 미안해. 나는 스모시를 좋아해. 왜? 예쁘고 귀엽고 인성 좋고 착하고 다 완벽하잖아. 나는 안 완벽해? 너도 뭐 좋긴 한데 나는 기다려. 나는 개편. 근데 그럴 수 없지. 나는 좋다. 우라 우라 우라. 감독이 이럴 거냐. 우라 우라. 아, 귀때기를 딱. 귀싸대기를 딱. 나쁜 새끼. 그럼 이거 잘하잖아. 아, 지금 제가 렌즈를 끼고 있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박수 박수 박수. 잘했어 잘했어. 아, 잘했어. 아, 나 몰입 딱 됐어. 그래. 어, 진짜 같이 하니까 아,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막 당황스러워서 진짜 연기를 잘해가지고 왜 진짜 같이 하는 거야? 아, 대선배님이 잘해줘. 아, 내가 빨리 돈 벌어서 영화를 찍어야 되겠어. 아, 그 아이들을 위한 그 로맨스 응? 영화를 한번 찍어야 되겠어. 자, 나는 좀 기대만 할게요. 자, 자 이제 즉흥 연기 2. 그러면은 저도 같이 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이들이 이제 휴대폰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술 먹고 찌랄하는 뭐라 하는 이제 아빠 역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딸인데 우리 딸은 반항기가 좀 있어. 반항을 하고 우리 아들은 좀 아빠 눈치를 보는 뭐 그런 걸로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휴대폰을 어. 겁나 열심히 봐. 어. 이놈 새끼들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공부는 안 하고 마! 아 뭐래. 어? 공부는 안 하고 마! 휴대폰 때려 부살푼다. 아 아빠 술 좀 닥쳐 먹어. 니는 왜 울었어 자식아. 야, 연기를 안 했으니까 이거 어떡해. 내가 연기. 자, 이거는 뭐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여기가 뭐 제가 오디션을 보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제가 또 이 친구들을 뭐 비싸게 또 쓸 것도 안 되고 내가 영화를 찍을 것도 아니고 내가 찍으면 오디션 봐야지만 뭐 지금 빨리. 방송에 우리 어린이날 특집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는 판국에 제가 뭐 뭐 즐겁자고 한 거고 하면 잘해요. 이 친구도 하면 잘하고 또 진짜 진정한 배우가 이제 남자 배우가 아저씨 배우가 막 진짜 무섭게 하면은 잘하죠. 근데 나 자체가 말이 웃기게 사투리 쓰면서 막 오바지를 하니 뭐 여기가 되겠어? 안 되지. 그래 웃자고 한 거야. 어. 그래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우리 딸내미가 휴대폰 하도 많이 가지고 막 그러거든. 그걸 한번 하고 싶었어 이 방송으로. 어. 왜냐면 나를 지지해 주는 아저씨들도 많아. 휴대폰 하는 거 싫어하는 아저씨들이 많아가지고 어. 어린이날 기념으로 우리가 또 소년 소녀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어린이잖아요. 예, 부모님들께 우리 뭐 꼭 친부모님을 떠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어린이를 대표해서 뭐 하고 싶은 말 또 네. 바램 솔직하게 한번 해봅시다. 또 학교 친구들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 하고 어, 네. 편하게 예. 저는 모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때 나이가 호기심이 아주 왕성하고 모두 해보고 싶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안 듣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딱 경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죠. 그럼 뭐 나보고 들으란 얘기 같은데 사춘기는 어떻게 지나갔어? 아니면 아 저는 아직 사춘기 안 왔어요. 알았구나. 되게 별로 그게 안 무서울 것 같은데 조용히 자는 것 같기는 순해가지고. 자 우리 민서 양도 저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한국, 대한민국이 좀 학원도 많이 굴리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 나이 때가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좀 성질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원도 덜 굴리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많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정 지금 그 우리 남자의 대표, 여자의 대표로 어린이날을 떠나서 그 속에 있는 그 바람들을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한 그런 시간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저도 듣고 최대한 자녀들에게 또 우리 조카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어요, 두 분이. 내가 봤을 때는 되게 이쁘고 착하고 내가 뭐 제작자가 되면 분명히 한 자리씩 좋은 역할을 주겠는데 그래도 뭐 여기 다양한 감독들이 많고 제작진들이 많고 PD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은 비록 뭐 크게 알려지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큰 스타,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믿고 엄청 인기가 많은 응? 연기 잘하는 훌륭한 배우들이 될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그 연예인 응? 되기 위해 가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대중분들, 팬들에게 뭐 감사의 말씀을 뭐 그렇게 편한 이야기 좀 해보시죠. 자기의 각오와 대중들에게 이야기할 거. 편하게, 편하게 연습한다 생각하고 미리 연습한다 생각하면 돼. 나중에 스타가 돼서 또 맨날 해야 되잖아 이런 인터뷰를. 누구부터 할까? 저부터 할게요. 자, 우리 민서 양부터 합시다. 저의 각오는요. 지금처럼 오디션도 많이 보고 촬영도 많이 하면서 인지도도 많이 높이고 예술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속해서 영화배우 탤런트의 길을 걸을 거예요. 저는 저는 꼭 다짐을 했고요. 또 슈퍼스타가 되면은 또 이감독TV에 계속 나오는 걸로 응원합니다. 그때 출연료 팍팍 드릴게요. 얼마 될까요? 그때는 뭐 회당 100만 이상이야. 1,000만 원. 그래. 네. 1,000원 말고 1,000만 원. 자, 꼭 슈퍼스타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기 영화배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민. 갑자기. 그래. 하나만 반 맞췄잖아, 수민아. 민, 미스터 수민. 자. 네, 저의 각오는요. 저를 보시는 모든 분들께 뭐 웃음도 드리고 감동도 드리고 공감하실 수 있게 만드는 배우가 될 거고요. 만약에 제가 스타가 된다면 대중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를 그동안 지켜봐 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꼭 된 것 같다. 아니 그 연습하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꿈을 갖고 이제 말로 뱉고 노력하다 보면 그날 현실로 옵니다. 되고 싶네요. 자기가 그런 꿈을 꾸고 바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꿈, 목표, 뭐 이상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을 쓰는데 항상 그런 마음을 되새기고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말로 뱉고 노력하다 보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날이 와. 그날이 꼭 온다고 믿어요. 저 이 감독도 삼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삼촌도 열심히 할게요. 삼촌도 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애니메이션도 하고 싶고 영화도 찍고 싶고 삼촌도 드라마 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네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멋진 제작자가 되고 싶고 삼촌도 좋은 공연 쇼도 올리고 싶고 그래요. 자, 노력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날이 오겠죠? 기회되면 같이 일합시다. 네. 저는 빡세게 안 하잖아. 대충 그럼 그렇게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거든. 네. 그 우리 저기 수민 씨 보니까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아. 그냥 막 웃더라. 연기하라니까 연기는 안 하고 그냥 웃더라고. 자, 하여튼 뭐 좋습니다. 좋고요. 오늘 방송이 장난감 소리가 나네요. 어린이날 특집이라서 그런지. 자,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은 이쪽 동그라미, 지난 방송 보기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감독 TV 방송 더 좋은 콘텐츠로, 영상 콘텐츠로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이감독 TV. 이감독 TV. 수고했어. 오늘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감사합니다. 내가 원래는 니들 원래 출연력 없지만 특별히 챙겼어. 내가 좀 도둑히 넣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난감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학용품도 사고 남는 거 저금도 하고 그래. 두둑하게 넣었어. 자, 김민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백수민. 감사합니다. 어? 아, 삼촌 원래 돈 안 주는데. 응? 얼마나 두껍게. 얼마나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 나한테 두게. 마이너스 아니. 응. 얼마나 두껍길래. 와. 궁금하다. 아, 궁금해하지 마. 아, 근데 얘 짠돌이 양신데? 아, 그래 기대해 보겠어. 한 10만 원? 아니 100만 원? 만 원밖에 없어. 야, 우리 삼촌 짠돌이야. 뭘 기대해. 나 5천 원인 줄 알았다. 에? 삼촌 뭐 기대할 수 없어. 이강독 TV